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노랑풍선, 케어랩스, 휴젤, 효성화학, SMCNC, 진에어, 갤럭시아 머니트리, 판타지오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CJ스푸드, 효성화학, 위메이드, SM, 알서포트, SK바이오사이언스, 루트로닉, 메리츠금융지주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는 BH이고요. 펄어비스, SKC, 대한항공, 참좋은여행, 신세계푸드, 삼양식품까지 올렸네요. 자, MTN으로 갑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현대건설, 노랑풍선, 신세계, 효성첨단소재, KB금융, SM, 대한항공까지 담았습니다. 네, 전반적인 특징주들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요. 이슈, 옥석 가리기 또 나눠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휴젤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휴젤이 워낙 이제 부틀리는 톡신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예. 사실 지난달에 좀 중장기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짚어봐야 할 종목이면 틀림이 없는데 어제 식약처가 이제 휴젤이 생산 중인 이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꼭 짚어 봐야 할 게 아무래도 국내 1위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 업체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이제 보톡스 업체가 사실 많아서요. 이게 사실 짚어볼 만한데 이게 식약처가 어제 오후에 이제 13일자로 이제 휴젤이 생산하는 이제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를 취소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이제 보톡스인데요. 이제 뭐 주름 옅어지게 하는 그런 미용 목적이나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건데 워낙 생물체에 유래된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판매 전에 품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보톡스 균주가 이 땅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유통이 되려면은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이 판매됐다는 것이 이제 식약처의 지적 사항입니다. 휴젤 측은 하지만 반면에 이미 해당 제품은 수출용으로 이미 생산된 의약품이고 식약처가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좀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이슈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휴젤 주가가요. 네. 3%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국계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뭐 깜짝 이렇게 예.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물론 품목 허가 취소된 것은 어제 나온 내용이 맞는데 지난달에 이미 식약처에서 관련해서 좀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 밝힌 바가 있고 어제 이제 품목 허가가 취소가 난 거여가지고 사실 행정 처분이 난 거면은 이미 품목 허가 취소까지는 식약처가 뭐 의견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은 되겠다. 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행정처분 내렸을 때 그때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때 내려가고 지금 얼마간 반등해서 지금 유진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유가 이제 행정처분 내린 이후에 그 휴젤이 이제 그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는데 예. 이 법원에서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정이 돼서 사실 그렇게까지 휴젤의 판매에 아직까지는 악영향을 미친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판단은 사실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돼서 여기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번에 품목 허가 취소됐지만 또 휴젤이 또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또 하겠다. 근데 또 이게 인용이 되면은 다시 또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휴젤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그렇게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이미 선 반영됐고 문제 없다. 당장 실적에 판매되는 데는 문제 없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시장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볼 수가 그러게요. 없는 게 예전에 작년에 메디톡스 다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저희 아픈 손가락이 중에 하나였는데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거의 똑같은 이유였어요. 그런데 메디톡스가 그 전에 있는 그 주가로 올라가지도 못했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서 회복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건 맞을 것 같고 앞으로 좀 법리적인 그런 판단이나 법의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메디톡스 주가 흐름을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장기간 좀 이렇게 변동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휴젤 같은 경우 사실 한 7월 달이었나요? 26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네. 전고점이 아마 그 정도가 될 텐데 11월에 또 한 19% 폭락하는 또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네. 그런 내용들로요. 근데 어찌 됐든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주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이는 계속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슈 체크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젤 오늘장에서는 어찌 됐든 -4%까지 떨어졌다가요. 현재는 3%대 강세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45,6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인데요. 이게 사실 위메이드는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좀 알아
지켜둬야 할 종목 같아요. 사실 이제 참, 네. 예, 뭐 블록체인이나 NFT 약간 대명사 같은 그런 종목이 돼 버려서 뭐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의견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위메드 네.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래도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 수급이 전망 좀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 관련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또 어제 그 해시드라는 그 벤처 캐피탈 하우스가 만든 그 예.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해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VC 하우스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하우스, 굉장히 예. 운영을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한 하우스인데 여기에 이제 돈을 태웠다는 것만으로도 아, 위메이드가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에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진심이구나 이런 걸 다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사실 VC분들은 해시드에 대해서 존재를 잘 몰랐는데 예. 뭐 1년 만에 굉장히 급성장했고 위메이드가 또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 한다고 하면은 종전에 이제 위메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뭐 사실 뭐 게임 그 자체보다도 그 블록체인이나 NFT의 성장성을 보고 베팅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이제 투자의 이제 근거를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메드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가 굉장히 운용을 잘하는 곳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위메드와 함께 투자한 곳들도 유수의 기업들이라고 하던데 네, 이런 네,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이 투자한 곳들이 잘 모르는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지인 투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1호 펀드에 네이버랑 크래프톤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네이버 크래프톤 그대로 들어왔고 동시에 SK와 LG, 컴투스, FNF, 무신사, 하이브 이런 약간 흔히 요즘에 약간 핫한 업계에서 다 좀 들어본 예, 기업들이네요. 잘 업계에서 좀 잘한다는 기업들이 다 이제 블록체인과 NFT 이런 것들을 좀 미래로 보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좀 시장에서 좀 좋게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는 막 이 블록체인 시장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볼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이미 간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여기에 보면은 SK랑 LG가 단순히 펀드 수익률 때문에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고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지분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보를 해서 자기네 사업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당연히 이 시장이 좀 정비가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이제 블록체인이 왜 안 되냐? 그럼 약간 이제 예시를 들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지금 난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업들 아마 이제 단기간 안에 좀 정리가 되고 잘하는 곳들은 더 잘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뭐 NFT나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너도나도 네. 올라가는 그런 장세들이 있었는데 물론 네네. 지금도 거의 지금도 좀 그렇죠. 달며 날아가는 네. 그런 모습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네. 조금 더 구체화되고 네네. 깊이감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내년이 되면 조금 더 옥석가리기가 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일부 기업들은 막 NFT 얘기를 해도 이제 CR도 안 먹히는 그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비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 모르겠으면 약간 ETF 관련돼서 있으니까 예.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메이드까지 얘기 또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항공주에 접근을 하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풀린 것 같으니까 먼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신 분도 많을 텐데 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공항에 사람들이 붐빌 때까지 항공주나 여행주를 좀 들고 있어야 한다. 네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또 변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어제 뉴욕 증시에서 오미크론으로 급락했던 여행주를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지수도 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그런 상황들인데 네. 국내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굉장히 또 공포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도 많이 내려왔었는데 사실 뭐 이제 미국에서도 전면 셧다운을 하지 않고 대신 좀 감시를 강화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찾았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뭐 미국 항공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9% 넘게 올랐고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6%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한항공이나 국내 여행주들도 약간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이 한 2%대고요. 아시아나항공도 한 1%대. 이 밖에도 뭐 여행주, 거기에 또 레저 뭐 다 지금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아직도 추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이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항상 등락이 반복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연구원님들이나 이런 좀 통화를 해보면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실 차라리 더 내려갔으면은, 예, 이제 뭐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나서는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야 이거는 사실 최악의 우려는 아직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만약에 또 포지션을 태우지 않으면은 이 회복할 때 이걸 또 못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의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항공주나 여행주만 놓고 보면은 일단 그 WHO가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고 수일 내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발표를 하겠다. 얼마나 전파력이 센지 얼마나 치명률이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가 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요. 이게 만약에 정말 전파력이 뛰어난 건 이미 약간 얘기가 된 것 같고 치명률마저 굉장히 높다. 만약 그러면은 굉장히 여행주가 좀 약간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치명률이 낮고 이제 백신 개발사들이 관련해서 이렇게 뭐 빨리 이렇게 백신을 내놓는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반등의 기회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변동성이 계속 노출될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그 사이에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WHO에서 만약에 또 약간 긍정적인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코로나19랑 상관없이 계속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거여가지고 좀 하방 경직성은 막혀 있다. 좀 이렇게 사실 기관 투자자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센 아인지를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우려감이 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사율이나 치명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시장에서도 어떻게 반응할지 또 금리 인상 속도에도 좀 영향을 미칠 맞습니다. 것 같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대한항공을 좀 짚어봐 주셨는데요. 오늘 외국계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2%대 상승력이고요. 2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주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